여러분들은요 2020 금융권 공동체험 온라인 채용 박람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색다른 장면 보고 계신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로 다 모시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회사를 소개하고 채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약간의 더딤과 불편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분 동안 각 사별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경남은행부터 기업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은행 인사부 채용 담당 신명찬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남은행 채용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BNK 경남은행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먼저 BNK 경남은행 소개, 그 다음에는 BNK 경남은행 인재상, 그리고 BNK 경남은행 채용 전형 안내 이렇게 순서를 준비했고요. 시간 관계상 그 소개와 인재상 부분은 간단하게 좀 10분만 넘어가고 채용 전형 안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NK 경남은행 소개입니다. 저희 경남은행은 지역민의 금융 편의와 그리고 지역 금융의 발전을 위해 1970년 5월 22일 설립된 50년 역사의 지역 대표 금융기관입니다. 보신 화면은 저희 BNK 경남은행의 모습이고요. 왼쪽은 이제 외부에서 찍은 본점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저희 본점 영업부, 1층 영업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총 153개 영업점에 2,893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 중이고요. 저희는 경남은행이라는 이름답게 경남, 울산, 그리고 부산 지역의 대부분의 지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보시는 내용은 저희 주요 연역인데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경남은행 비전 체계도입니다. 저희 경남은행의 비전은 고객, 지역, 직원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BNK 경남은행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복지 제도로는 이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사택 대여 및 합숙소 운영, 용자 제도, 각종 휴가 휴직 제도, 학자금 지원, 각종 경조금 지원, 장례 지원, 어린이집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 유명 관광지의 콘도미니엄이라든지 학예 동계 휴양소 운영, 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BNK 경남은행 인재상입니다. 저희 BNK 경남은행 인재상은 열정과 바른 인성, 적극성과 창의성을 두루 겸비한 솔선수범형 인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로 이제 접근하실 수가 있으시겠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저희 BNK 경남은행 채용 전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BNK 경남은행 채용 키워드는 융합형 인재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은행원이면서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융합형 인재를 채용 예정입니다. 은행의 현재 트렌드는 지금 디지털이기 때문에 미래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올해는 일반 디지털 직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직군으로 채용 예정이고요.
은행으로서의 역량과 금융 ICT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 예정이며 채용 전형 단계에서 그런 내용이 함께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채용 프로세스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은행의 채용 프로세스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전형, 다음은 AI 면접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합격자에 한해서 필기 전형을 실시하게 되고요. 다음이 종합 면접 전형, 마지막 최종 면접 전형을 통과하시면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채용 프로세스 총 소요 기간은 약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더 전형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학점, 어학 성적, 자격증, 경력, 자기소개서 등 저희 경남은행에 들어오시기 위한 취업 준비 노력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AI 면접 전형에서는 자기소개, 인적성 검사 등 기본 질문 그리고 공감력, 기억력, 추리력 등을 검증하는 역량 게임, 그리고 지원자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황 질문 등이 출시가 됩니다.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금융 기초 상식, 경제 경영 상식, 금융 ICT 분야 등 직무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와 인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PT 면접이나 상황 면접, 역량 면접 등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무자분들께서 면접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면접 전형에서는 임원분들께서 면접을 보시고요. 가치관, 윤리의식, 조직 적합성 등 저희 경남은행에 가장 적합한 인재인지를 검증하는 최종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채용 전형별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중에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 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는데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최종 면접까지 들어가시는 나의 상품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많은 질문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본인의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경남은행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역량과 나의 경험을 연결시켜서 본인만의 스토리로 잘 구성한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꼭 유의해 주셔야 할 점은 입행지원서가 불성실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명을 오류 기재한다든지 아니면 표절, 무관한 내용, 반복적인 내용, 부족한 답변 등은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 꼭 제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I 면접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이런 체험 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미리 사전에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 대 사람의 면접 경우와 달리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앞에서 혼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리액션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거나 실수하는 경우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너지시는 경우가 더러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AI 면접은 꼭 사전에 한번 경험해 보시고 면접에 임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면접을 보시다가 중간에 이제 실수를 하시더라도 감점 요인은 크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기 전형의 경우에는 특별히 팁이 있다기보다는 평소 준비해 오신 대로 이제 금융 기초 상식이나 경제 경영 상식, 그리고 금융 ICT 상식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남은행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있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제 준비를 잘 해오셨더라도 면접 당일 긴장을 하셔서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시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스터디 그런 모임을 꾸리셔가지고 모의 면접 연습을 많이 해오심으로써 최대한 면접 환경에 적응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답변 시에는 본인의 역량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좀더 자신감 있고 논리적인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부산은행 기업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은행 인사부 박재현 차장입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캠퍼스를 돌면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원자분들을 만나 직접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요. 올해도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는 대신 실시간 라이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신입행원 전형과 지원자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설명회 진행 순서는 저희 BNK 금융그룹을 소개하고 부산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한 인재상 그리고 채용 전형 그리고 채용 전형별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NK 금융그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지방은행 최초로 금융지주회사를 출범한 BNK 금융그룹은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5대 금융그룹으로 약하고 있습니다. BNK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차별화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금융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NK의 의미에 대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NK란 의미는 Beyond Number One in Korea로 대한민국 대표 지역 금융 그룹을 넘어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Brand New Kind, 완전히 새로운 미래 금융을 선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보시면 각 철자에 오픈된 라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직원들, 주주 그룹들과 막힘없는 소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부산은행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 부산은행은 1967년 설립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19,3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오늘이 부산은행 창립 기념일로부터 19,302일이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창립 53주년이라는 표현보다 날짜로 계산해 보면 부산은행 역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희는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이지만 19,302일 동안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해온 저력 있는 은행입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세요. 경영 목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경영 이념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나가는 것이고, 작년에 새로운 경영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금융 시대 속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고객 중심 1등 은행으로 이러한 것은 대내외의 어떤 금융 환경 변화, 디지털 중심 금융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될 은행의 본질,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는 은행을 지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영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재상은 가치 창조인, 도전 혁신인, 프로 금융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인재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채용에서 평가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인재상, 경영 이념,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어떻게 면접의 평가와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 되게 고민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러한 과정들에서 어떤 면접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면접에서 지원자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러한 역량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채용 담당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지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에 지원하기에 앞서서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경영 이념이나 핵심 가치를 보면 한번 고민해보고, 이러한 핵심 가치나 비전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변경된 이유가 뭔지, 그 기업의 역할, 그리고 미래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조직의 변화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시면서 면접에 참가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채용 전형은 제 옆에 있는 박순목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2020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 관련 채용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모집 직군을 일반직 디지털 직군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 모집할 예정입니다. 채용 전형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체검사를 제외하면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 전형, AI 면접, 필기 전형, 종합 면접, 최종 면접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단계별 내용 및 참고하실 만한 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일반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각 항목별로 요구하는 사항에 정확히 맞춰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이어질 면접에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정확한 문장보다는 담당자가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AI 면접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응시자 개인별로 온라인에 접속하여 면접을 진행하게 되며 약 60분간 자기소개, 기본 질문, 성향 파악, 상황 대처, 전략 게임, 심층 대화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면접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면 면접과는 다르게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의 말하는 태도, 자세, 진정성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니 표정이나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일관성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체크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필기 전형은 NCS 금융직무수행능력평가 기반 문제 등 핵심 문항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경제, 금융 및 금융직무 관련 기초지식을 평가하는 금융일반 60문항,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지식을 평가하는 디지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통합 직군 모집으로 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숙련도와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협업하며 성장하는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5%의 비중은 디지털 문항으로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으로 면접 전형은 종합 면접과 최종 면접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단계인 최종 면접은 외부 면접관을 포함한 임원 면접으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종합 면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면접은 일반 면접, PT 면접, 상합 면접, 인적성 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원자별로 일정에 맞춰 하루에 모든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역량 면접은 인성, 조직 적합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작년 평가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뭐 올해는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 면접은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해당 답변에 대한 명확한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닐 수 있기에 항상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PT 면접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 관찰을 통해 창의성, 논리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일정 준비 시간을 가진 뒤 발표를 하는 방식이며 논리적인 근거 및 관련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황 면접은 롤플레잉 방식의 영업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은행원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상황별 적절한 대응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평소 이미지 트레이닝을 자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영업점을 방문하여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본 면접이라 하면 본인 모습의 100%를 보여줄 수 있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모든 면접에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부산은행 소개 및 채용 전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은행 인사부 이호영 과장입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업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 대구은행 채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 금융권 지원자들과 함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즉문즉답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할 내용은 대구은행 소개와 그리고 대구은행 채용 현황 그리고 신입 행원 채용 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의 설립일은 67년 10월 7일이며 현재까지 총 고용 인원은 3,261명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매출액은 2조 6,652억 원이며 국내 현재 영업점은 204개입니다. 대구은행의 경영 이념과 비전 방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의 경영 이념은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며 그리고 경영 비전은 미래를 함께하는 베스트 파트너 그리고 경영 방침은 소통, 성과, 인재입니다.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은 정도 책임 경영 정립과 원 디지비 문화 정착 그리고 소통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또한 성과는 그룹 시너지 고도화, 디지털 금융 레벨업, 체계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인재는 금융 전문가 육성, 적극적 조직 활성화, 체감 혁신 도전입니다. 대구은행의 주요 연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67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75년 대구시 금고 대형 업무 취급하였으며 그리고 2008년 상하이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2011년 DGB 금융지주를 설립하였고 2012년 상해지원 개설, 2014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소,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 호치민 지점을 개점하였습니다. 대구은행의 주요 채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은 대졸 또는 초대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직원 채용, 그리고 계약 직원에 대한 채용, 그리고 전문 직원에 대한 채용, 인턴 회원에 대한 채용이 있습니다. 초대졸 또는 대졸에 대한 채용은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며 기졸업자 또는 2020년, 21년 2월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채용되고 있으며 관련해서는 채용 공고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문 직원 채용이 있고 인턴 회원은 지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 자격을 부여되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핵심 가치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 핵심 가치는 성김, 열정, 정직 세 가지입니다. 성김은 직원 상호 간의 소통의 문화를 지향하고 고객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따뜻한 기업, 그리고 열정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기업, 그리고 정직은 정직과 윤리를 바탕으로 굳건한 신뢰를 형성하고 고객과 지역사회, 나아가 금융 모범이 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지상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성김 열정 정직이며 성김에 대해서 사랑을 존중하고 지역과 고객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인감이 넘친 인재, 그리고 열정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도전하는 인재, 그리고 정직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감을 주는 정직한 인재입니다. 이러한 성김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가 저희 대구은행이 찾고 있는 인재입니다. 대외적으로 저희의 수상 이력을 알려드리면은 최근 2020년 대한민국 일제로 했던 기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저희 대구은행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학습병행금융기관 최초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하여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20년 국가보훈처 고용우수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신입행원 전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입행원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자면접, 최종면접이 있습니다. 서류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심사하며 학점, 자격증, 어학 등을 반영하여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작성한 것에 대한 심사를 이루어집니다. 서류전형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일반 금융 분야와 IT 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IT 분야는 일정 기간 영업점 근무 후 IT 부서 근무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기전형은 일반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시사상식, 경제지식 등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IT 분야에 대해서는 시사상식, IT상식, 그리고 금융기초상식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실무자 면접은 인성면접, 토론면접, 역량면접, 세일즈면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임원면접에서는 인성면접과 역량면접이 이루어집니다. 2020년 신입행원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일정은
변동성이 있으며 현재 진행 예정입니다. 입행지원서 접수는 2020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예정이며 일반직 신입행원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AI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 전형과 AI 면접의 합격자에 대해서 9월 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은 NCS 또는 직무적성평가를 이루어져 인성과 적성 또는 일반 상식, 경제지식 등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무자 면접은 19일부터 22일까지인데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지하며 당일로 이루어지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최종 임원 면접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2020년 금융권 대구은행의 주요 채용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AI 면접을 실시하고 AI 면접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지원자 성향 그리고 직무 작업도 판단으로 공정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그리고 실무자 면접은 합숙은 면접은 제외합니다. 기존에 저희는 합숙 면접을 꾸준히 해왔으나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지역사회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합숙 면접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면접 유형은 그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반 상식 및 금융지식에 대한 필기 전형 실시로 직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은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은행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광주로 한번 가볼까요? 광주은행 잘 들리시나요? 네, 광주은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될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어서 광주은행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광주은행 인사부 문상필 과장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광주은행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은행은 68년도에 설립하였고 2014년도에 JB금융지주로 편입되었습니다. 68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고 현재는 저희가 해외 현지 법인인 베트남 증권사를 인수해서 해외로도 영업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은행 인원은 약 1,60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영업점은 약 145개, 현재 당기 순이익은 859억원으로 아주 우량한 영업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은행으로 본점을 현재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이 광주은행은 광주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수도권에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천 경기 지역에 10군데, 서울 지역에는 총 18곳이 위치하고 있으며 저희 지방은행 중에서는 거의 30개 점포에 가까운 현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광주은행 직급 체계인데요. 저희는 일단 7급 중견으로 입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7급부터 5급까지 행원 대리, 4급부터 책임자인 과장 차장, 3급부터 부지점장 부부장 이렇게 직급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업점 인원 구성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영업점 규모가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평균 인원수가 약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수신, 여신, 그리고 PB, 기타 등으로 해서 영업점 구성이 직원들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광주은행 복지 제도를 소개해드리면 요새 PC 오프제로 인해서 저희 08시 이전과 18시 이후에 PC를 통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야근 근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직원들의 워라벨이 증진되어 있고요. 저희 직장 어린이집부터 운영하고 육아휴직도 운영하면서 육아 그리고 건강검진 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MBA 과정이나 자기개발비 그리고 장기근속 휴가 등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직원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국 콘도 회원권이나 연성소 운영을 통해서 또 휴양 제도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영업점 점포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방 근무가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사택 및 합숙소 대여 그리고 원룸 비용 지원을 통해서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 저희 광주은행 인재상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인재상은 고객을 향한 감성과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창의적 리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커스터머,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재,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사고를 통해 일하는 인재, 세 번째 콜라보레이션, 열린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동료와 협업하는 인재, 크리에이티브, 틀에 박힌 사고보다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현상을 관찰하는 인재, 이런 네 가지 인재상을 저희가 저희 광주은행 직원의 인재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은행은 고객을 향한 감성과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인재 채용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틀에 박힌 사고보다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 디지털, ICT 통계 등 채용 분야를 세분화해서 각각 다른 채용 분야별로 TO를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서류 전형부터 저희 광주은행의 특징은 블라인드 채용을 전체 전형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부터 블라인드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기 전형,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그동안 전부 제로 베이스로 각 단계별로 면접만 통과를 하면 각각 제로 베이스에 블라인드로 면접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필기 같은 경우는 필기는 NCS 상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 면접은 인성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으로 실무진들이 참여를 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 인성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후 채용 검진을 통해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후 세부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광주 지역에 코로나가 조금 심해져서 지금 추후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9월 중순쯤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용 단계별 팁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는 단순한 경험보다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과정, 결과, 의미를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은행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 줄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NCS는 NCS 기반 작업 기초 능력으로 그리고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위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상식과 경제 상식은 이게 따로 채용 부분별로 시험을 볼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은 이제 인성 토론 PT 등 주위 다른 은행들과 비슷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의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면은 저희가 광주은행으로서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 채용을 따로 TO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크게 지역 인재 채용과 그리고 지역과 구분 없는 일반 인재 채용, 그리고 저희의 인재상이 디지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ICT 채용을 따로 구분하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통계 수학 부분도 따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직군으로 따로 구분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시에 이 구분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직군을 지망할지를 선택을 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용 절차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신입행원 연수는 약 8주, 그리고 수습행원은 약 6개월 후에 정식 7급 정규직으로 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정확한 채용 공고 일정과 세부 내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채용 설명회를 이거 이후에 따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채용 공고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고요. 저희 유튜브에 광주은행 TV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도 등재를 해서 좀더 지원자분들이 좀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도록 안내 드릴 예정이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은행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북은행 기업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은행 나와주세요. 전북은행 인사지원부 이준기 차장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잘 들립니다.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화상으로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전북은행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전북은행의 모그룹인 JB금융그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JB금융그룹은 저희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등 두 개의 은행과 JB 우리캐피탈, JB 자산운용 등 총 네 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북은행의 자회사 푸놈펜 상업은행과 광주은행의 자회사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총 자산은 약 52조 규모의 소매 전문 금융그룹입니다. 특히 저희 전북은행은 JB금융그룹의 모태은행으로 명실상부한 호남의 대표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전, 세종 등 충청권과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한 네. 전북은행 담당자님 화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먼저 전북은행의 직급체계 그리고 복지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행은 일반직은 1급부터 7급까지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에서 3급은 부장, 지점장, 팀장, 부부장, 부지점장이라는 지위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직군은 일반직, 업무지원직, 그리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에 해당합니다. 4급은 책임자로 불리우는데 과장, 차장으로, 5급은 대리, 마지막으로 6, 7급은 계장이라는 직위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복지제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많은 제도들이 보이시죠? 저희 전북은행은 의료비, 학자금, 직장 어린이집, 각종 경조금, 휴가, 휴직제도는 물론이고 코로나 여파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직원 배낭여행과 같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 견주어도 손색 없는 따뜻한 복지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2020년 전북은행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전북은행의 인재상입니다. 네, 전북은행을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신다면 이 인재상은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면접관 교육을 할 때 이 인재상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객 중심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또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고객을 섬길 줄 알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또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협동적 마인드입니다. 은행에서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본부부서나 지점 역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주어진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디지털은 은행 생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사고를 가지고 또 이러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입니다. 과거에 답습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채용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고 확정되지 않은 점 취업 준비생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채용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9월 중에 원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서류 심사와 AI 역량 검사를 거쳐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실시합니다. 발표는 SMS 안내를 통해 당행 채용 전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면접을 실시하고 또 직무능력 면접자를 합격 직무능력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 임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근본 채용은 저희 전북의 채용은 진행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분야입니다. 저희 전북의 채용 분야는 크게 금융 영업과 금융공학 분야로 나뉘어지면서 또 금융공학 분야는 다시 IT 디지털, 통계, 이공계 분야로 나뉘어 모집하게 됩니다. 저희 전북은행은 학력, 연령,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공학 분야 지원자분들은 관련 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0명 이상의 지역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며 지역인재는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 예정이신 분들만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인재는 전라북도 지역외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이신 분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우대, 자격증, 석박사 학위와 공인영어 성적 우수자에게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으니 꼭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서 접수입니다. 9월 중 진행 예정이며 접수 방법은 전북은행 채용 홈페이지나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전형 일정이 유동적인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서 접수 시 지원 자격 및 지원 분야를 꼭 확인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중복 지원 또는 지역 인재가 아닌데 지역 인재로 지원하신다거나 통계 관련 학과 전공이 아니신데 통계 분야로 지원하신다면 불합격 처리되십니다.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역량, 입사 후 목표, 포부, 그리고 조직 활동 등에서 어떤 역할과 느낀 점 등을 그런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채용의 전 과정은 100% 블라인드 심사로 이루어지며 특히 자기소개서에 가족 및 친인척을 포함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기재하시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서류 전형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기소개서 등 서류 심사와 AI 역량 검사로 이루어지며 특히 이번 채용에 새로 도입한 AI 역량 검사 결과 부적합한 등급 판정 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원서 접수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1교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수리 부분, 의사소통 부분, 문제 해결 이 세 분야 70문항 70분 동안 진행됩니다. 2교시는 금융영업 분야에 지원하신 분들 또 이공계 금융공학 중에서 이공계에 지원하신 분들은 금융경제상식 30문항 30분 또 금융공학 분야 중에서 통계, IT 디지털에 지원하신 분들은 전공시험 30문항 30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합격 기준은 1, 2교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3배수입니다. 단, 교시별 100점 환산 기준 40점 미만자는 과락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능력 면접입니다. 필기 전형에 합격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능력 면접을 실시합니다. 직무능력 면접은 인성면접, 토론면접, 세일즈 면접 등으로 이루어지며 면접관은 공정성을 위하여 은행 경력 20년 이상의 팀장과 외부 면접관 동수로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인성면접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재상과 적합한지, 또 전북은행에 입사하기 위한 진정성, 성장 가능성 등을 직무능력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토론면접입니다. 임의로 각각 5분 또는 4분씩 찬반으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주제가 현장에서 공개되고 약 5분간 정리할 시간을 드립니다. 그 후 1분간 기조 발언을 하고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 출제 문제를 보면 안드로이드 대 iOS, 뭐 이디오피아 제주 난민, 금리 정책, 대출 규제,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 면접입니다. 작년의 경우 은행 수신 상품 카드, 작년의 경우 은행 수신 상품과 카드 상품 등이 주제로 나왔습니다. 상품 설명서를 제시하고 랜덤으로 뽑아서 약 3분간 읽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그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지원하는 전북은행에 대한 사전 공부는 기본이시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품의 핵심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판매하는 열정과 적극성을 보여주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입니다. 직무 능력을 통과한 선발 인원의 2배수가 임원 면접에 임하게 됩니다. 임원분들과 외부 면접관 동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실 실무진에서는 다 좋은 분들이다. 어느 분을 뽑아도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임원분들, 우리 은행에 적합하신 분을 선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 그리고 인재상,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인성 면접 등을 통해서 직무 능력이 갖추어졌는지 평가를 하고 또 조직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평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전북은행 채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Q&A를 갖는 시간인데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Q&A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공통 질문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화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경남은행 담당자분을 모시고 경남은행과 관련된 질문만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의하셔서 경남은행과 관련된 질문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올리기 전에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이 좀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경남은행 같은 경우 채용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9월 한 초에서 중순 정도부터 이제 그 서류 접수부터 해서 채용 일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사전에 받은 질문이에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경남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앞으로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목표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저희 경남은행은 일단은 그 저희 지역민의 금융 편의와 그리고 지역 금융 발전을 위해서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세상이 열립니다라는 모토로 지난 3월 금융 모바일 뱅킹을 전면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서 지난 4월에 있었던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0에서 금융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경남은행은 현재 앞으로는 이제 현재 진행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경험 등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은행이 신입 지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 한 가지를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좀 꼽고 싶습니까? 네, 일단 뭐 저희 인재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정과 바른 인성, 적극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솔선수 보명 인재입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아무래도 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성이라는 건 아무래도 은행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 윤리의식, 조직 적합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바른 인성을 가진 지원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인사 담당자님께서 이전에 채용했었던 분들을 좀 떠올리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역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묻는 것 같아요. 과거에 수도권 출신의 합격자들 중에서 기억 남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과거에 뽑으셨던 인원들 중에서 조금 특징이 있었던 지원자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특징이 있었던 분은 당장 바로 기억은 나진 않는데요. 일단 뭐 서울에서 이제 태어나서 아예 서울 생활만 하고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서 이제 저희 견남은행에 입행을 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좀 이제 타 지역 생활이 힘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 본점 인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불편 없이 잘 살고 있고 지금은 사투리도 잘 쓰고 잘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필기 전형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있는데요. 필기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디지털 전공만 보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필기 전형에 대한 가이드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기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금융 기초 상식 부분에서는 저희 뭐 소매 금융 파트 쪽 뭐 소매 여신이라든지 뭐 수신 PBWM 아니면 뭐 신용카드 반가 슈랑스 신탁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아마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기업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기업 금융 부분에서는 뭐 기업 금융 부분 뭐 글로벌 금융 부분 뭐 자산 운용 투자 은행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제 경영 상식 그런 쪽에서는 뭐 경영 일반이라든지 뭐 인사 재무 회계 마케팅 쪽에서 소수 문제가 출시되고 뭐 경제 쪽에서는 미시 경제 겨시 경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IC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에 뭐 뜨고 있는 뭐 핀테크나 블록체인 그리고 뭐 빅데이터라든지 AI 뭐 그런 쪽으로에 대해서 준비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기 전형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경남은행 같은 경우 금융 경제 문제 파트가 많아서 디지털 지원자분들이 조금 불리하지 않냐라는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디지털 문제의 배점이 조금 다르다거나 이렇게 불리한 점을 좀 해소시킬 만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일반과 디지털 전형을 이제 분리 나눠서 채용을 하면서 이제 일반 직군 지원자에게는 아무래도 그 한 75% 정도가 일반 문제 그리고 디지털 문제가 25%. 디지털 부분 그 지원자분들께는 반반 50대 50% 정도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직 아무래도 이번에 통합 채용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 좀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문제가 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난처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인지 축소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채용 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작년이 저희가 원래는 40명 채용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상 그것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남은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엔 부산은행 우리 질의응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으로는요, 우리 취업준비생들께서는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은행입니다. 자, 먼저 궁금하다고 합니다. 채용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채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반기에 채용 계획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다른 은행들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로 이제 일정이 이제 유동성 있게 좀 변동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9월 중에 잡코리아를 통해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전형 및 AI 면접 전형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이제 필기 시험과 종합 면접을 거쳐서 11월 초에 최종 면접을 통해 최종 면접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채용 공고 홈페이지나 공고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 채용마다 제로 베이스로 진행되는 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전 전형이 점수가 넘어가는지 아니면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채용은 전형마다 새롭게 이렇게
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올라가고 제로 베이스에서 올라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반기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사전에 있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이나 이런 것에서 비대면이나 언택트가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저희들도 아마 디지털이나 이런 어떤 숙련도를 어떤 은행 업무와 접목해서 융합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인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이라든지 은행의 기본 그런 업무를 디지털과 연결해서 이렇게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럴 수 있는 인재를 좀 찾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직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럼 디지털 직무의 채용 규모와 항상 규모가 궁금하죠.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네. 취업 규모와 예, 서류 평가 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이번에는 디지털 직무와 일반 직무를 좀 구분해서 뽑진 않고요. 아마 이렇게 좀 통합해서 이제 올라운더 플레이어를 좀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뭐 일반 이런 구분 하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사실 서류 전형은 저희가 이제 모든 지원자분들께 AI 면접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사실 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채용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은 지원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부득이하게 학점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기 소개서는 서류 전형에서 평가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접 전형이 진행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이제 면접 과정에서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기 전형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필기 전형을 정확하게 어떤 유형이 출제될 예정이신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좀 도움이 될지 가이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필기 전형은 이번에는 통합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이제 금융 직무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들. 예를 들어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의 일반적인 것들 아니면 민상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 그러한 일단 금융인들이 좀 가져야 할 소견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한 70%에서 80% 정도 문항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과 관련된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핀테크라든지 블록체인 또는 뭐 빅데이터나 AI 같은 그런 디지털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조금 고급스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 있는 그런 디지털 문제도 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직무 능력에 기반한 금융 직무에 기반한 습과 디지털에 대한 좀 이해나 공부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반직 TO가 적은데 어학이나 자격 등등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 자격적 같은 이런 스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측면까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저희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은행에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떤 그런 자격증이나 금융 자격증이라든지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은행이 조금 창의적인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조금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고객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고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갖추시는 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서류 전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량적인 요소가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블라인드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서류 전형에서. 네. 네.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채용의 면접
과정을 통틀어서 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뭐 정량적인 부분은 사실 일부 이제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없다고 해서 탈락이 바로 되시는 건 아니지만 종합적인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채용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산은행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우리 공통질문하면서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구은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은행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댓글로요. 대구은행 관련돼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은행도 동일하게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일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용 일정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9월 초에 그 채용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고 9월 중에 서류 심사 그리고 필기 전형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월하고 10월 말쯤에 면접 전형 그리고 최종 임원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대구은행은 대표적인 지역은행 중 하나로서 대구에 거주하거나 대구 소재 대학 출신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대구 말고 서울에 있는 대구은행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가 좀 있나요? 혹시 차별을 받는 건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구은행은 서울하고 수도권에도 많은 점포가 있는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지원자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올라갑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지점이 다 똑같겠지만은 수신 여신 기본적인 업무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구 기업이지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는 그 기업들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또는 서울에 이제 있는 대기업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구은행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인데요. 뭐 금융박물관이나 IM뱅크도 써보면서 대구은행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과거에 채용하셨던 지원자들 중에서 조금은 더 특별한 스펙이 있었거나 조금은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분 생각나는 친구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원자 개인별로 다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특별하다라고 느꼈던 분은 뭐 대구은행에서 있었던 행사 또는 뭐 지역사회 기부했던 내용들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분야에도 참여해서 직접 사진도 찍어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의미가 있었고 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채팅창에서 올라온 질문인데요. 이제 필기 관련된 질문이라고 합니다. 작년과 같이 NCS 유형의 문제없이 그대로 일반 상식, 경제 지식만 요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NCS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필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필기 전형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필기 전형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일반 상식과 그리고 금융 상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중은 50대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권 관련 그 일반 상식 또는 금융 지식에 대한 책자들 구입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은 필기 전형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지역은행도 수도권의 점포를 확대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대구은행이 수도권에 이제 점유율을 확대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 혹시 이제 지원자분께서 네이버나 통합 그 검색창을 검색해 보시면은 대구은행에서 지난 3년간 그 대구 은행이 이제 지역 그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수도권의 지역에 진출한 개점한 사례가 많은 걸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희 대구은행에서는 수도권 진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최근에도 수도권 지역에서 저희가 많은 뭐 이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도권 쪽에 이제 인재들을 저희가 많이 채용하려고 애정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면접에 대한 질문인데요. 면접 과정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좀 포함이 되고 있겠지만 인사 담당자님이 생각할 때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서 준비하면 면접을 잘볼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팁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면접에 뭐 다양한 솔루션이 있겠지만은 진실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경험치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본인이 외워왔던 거 또는 이제 암기해서 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본인 마음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고 경험치를 드러내시는 게 본인의 진실성이라든지 간절함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구은행은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마지막에 공통질문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광주은행입니다. 예, 이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취업준비생분들께서는요, 채팅창에 이제 광주은행 관련돼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주은행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동일하게요. 이번 하반기 채용 일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광주은행 채용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지금 일정이 연기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9월 중순경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10월 중순경 필기시험, 그리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1차 면접, 2차 면접을 실시하고 11월 말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목표로 현재 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광주은행의 인재상 중에서, 예, 중에서 여러 가지 인재상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지금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재상은 고객을 향한 감성과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창의적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등 비대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역량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이 점차 중요해질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그런 창의적인 디지털 인재를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역 인재 채용이 있는데, 그게 대학교 기준인지 아니면 고등학교 기준인지에 대한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 광주은행은 일단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은행으로서 일정 부분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역 인재의 기준은 광주 또는 전남 소재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둘 중에 하나라도 광주 전남 소재에서 졸업을 하셨다면 지원하실 수 있는 분야로 저희가 일단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광주은행을 좀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 같아요. 필기에서 NCS 과목 종류와 작년에는 일반 상식까지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금융 상식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비슷한 유형이 될지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작년 기준으로 NCS 직업 기초 능력 60%, 그다음에 상식 부분 40%를 출제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정보, 조직 이해 능력 6개 분야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아무래도 은행원으로서 중요한 역량 평가 요소인 수리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 등 분야는 출제될 예정이고요. NCS 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를 할 예정이라서 그쪽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상식 부분은 일단은 일반 경제 금융 상식 위주로 출제를 하되 디지털 ICT 분야에 한해서 전공 코딩이라든지 알고리즘 등 전공 IT 정보통신 관련한 상식 문제를 일부 출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디지털 직무를 향후에 이제 채용을 하실 텐데 전공 제한은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유유 이렇게 나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예, 전공 제한이 있나요? 아, 예. 일단 저희 디지털 ICT 모집 분야에 있어서 전공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식 부분에 있어서 알고리즘이나 코딩 등
전공자들이 좀 풀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문제를 출제를 할 예정이고요. 면접 전형에 있어서도 전공 신청 면접을 별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ICT 쪽에 관심이 있고 꿈이 있는 지원자분이라면 지원해 주셔서 같이 경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이제 스펙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경험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자격증, 이러한 스펙들은 좀 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없다면 왜 그런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서류 전형 평가에 있어서 일정 부분 뭐 금융 자격증이나 어학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작년에 최종 합격한 지원자분들의 뭐 이제 뭐 그런 자격증이나 어학 부분을 보았을 때 그 부분이 크게 서류 전형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형이 진행될 때마다 전 단계의 전형 결과가 반영이 되는 형태가 아닌 제로 베이스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는 스펙에 관계없이 본인이 가진 강점을 위주로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녹여내 주실 수 있다면 충분한 최종 합격의 기회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디지털 분야가 아닌 일반 전형에게 디지털 능력은 어떤 역량을 강조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ICT 디지털 직무 기반 실력 중심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IT 직무 지식, 뭐 코딩이나 데이터, AI, 클라우드 등과 같은 트렌드에 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준비한다면 본인이 채용을 하는 데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본인이 금융권, IT 디지털 분야에 노력했던 실제 경험과 대외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서 본인의 강점을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은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전북은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께서는요, 우리 전북은행 관련돼서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북은행 담당자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은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일하게 간단하게 채용 일정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전북은행은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채용을 일정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좀 유동적으로 변했고요. 9월 중에 가능하면 9월 중에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서 접수, 서류 심사, 그리고 필기 시험, 직무 능력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사전에 받은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너무나 입사하고 싶은 지원자라고 하는데요. 입사를 위해서 자기가 자격증도 따고 모든 것들 많이 했는데 혹시나 어떤 노력을 하면 가장 좋게 평가가 받을 수 있을지 포괄적이지만 묻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원자분들께서 본인의 어떤 경험들을 쭉 나열식으로 이렇게 서술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접장에서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도 어떤 경험들을 쭉 나열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험의 단순한 나열보다는 작지만 어떤 아르바이트도 좋습니다. 어떤 직무에 대해서 나의 경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내가 느꼈던 점, 어떤 목표의식, 문제 해결했던 그런 직무 능력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했던 경험들을 표현해 주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 받은 건데요. 코로나 여파로 언택트 은행 업무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관련돼서 전북은행의 자세와 코로나 이후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저희 사실 저희 JB금융그룹 지주 차원에서 디지털 통합 조직을 마련해서 저희는 이미 가동하고 있고요.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전북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비대면 같은 그런 프로세스들, 자체 비대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언택트 재테크를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언택트 시대가 도래해서 저희 전북은행에는 더 이상 지역의 한계는 없다라는 어떤 유리한 그런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닌 장소가 아닌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저희 전북은행 같은 조직이 훨씬 유리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은행권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역량이거든요. 그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네 가지 인재상이 있는데 디지털 역량은 어떤 역량을 말하는 걸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디지털 역량 정말 많이 듣는 취업 준비생들이랑 많이 듣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사실 디지털 역량이 은행에서 필요한 어떤 엔지니어적인 그런 인재들은 디지털 IT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분야에 응시하시는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은 너무 큰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행이 고객과 디지털을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 간단한 예로 이 은행, 전북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사용했는데 이런 점을 개선했을 때 좀 고객들과 전북은행이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문제의식, 열린 사고 정도면 충분한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점과 지점 배치의 기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본점과 지점을 배치받는 그 기준과 함께요. 혹시 순환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 본점에서는 본부 근무에서는 5년, 지점에서는 3년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입 회원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저희 인사팀과의 면담, 또 그리고 약 2개월 또는 1개월에 걸친 연수를 통해서 그분의 성향과 장점, 단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희망, 그 근무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은행의 어떤 수급, 인력 수급 상황 등을 통해서 가장 그 신입 사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배치하려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거는 지역적인 것 말고 어떤 직무적인 것도 함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디지털 직무로 입사 후 내부 여신 평가 모델 개발팀의 배치를 받을 수도 있는지, 그리고 또한 입사한 직무랑 이후에 다른 직무로도 좀 이렇게 순환이 되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분의 직무가 직무로 저희 배치하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그분이 어떤 연수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직무를 통해서 또 다른 장점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의사 뭐 상담도 통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분의 의사 또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책임자라든지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른 직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디지털 관련 부서에 의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 계십니다. 의상학과 디지털,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또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서는 연관이 되시나요? 하지만 정말 잘 적응하고 계시고 두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은행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제가 공통 질문 드리고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순서대로 좀 답변 듣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너무 준비할 게 많거든요. 우리 취업 이걸 보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선배들 입장에서 딱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하면 이거를 가장 열심히 준비하면 좋겠다. 한 가지 팁을 주고 마무리 인사하고 우리 경남은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일단 뭐 전형별로 제가 생각할 때 그 필요한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채용 설명을 하면서 제가 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전형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일단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꼭 우리 경남은행에 입행하겠다 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은행 동일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팁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취업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서 팁을 좀 드리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 전에 간다면 자기를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지금 은행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떤 것이고 은행의 가치와 자기의 어떤 부분들이 잘 접목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계속 그런 걸 롤플레잉을 연습하시면서 준비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롤플레잉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요 대구은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 나와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코멘트 드린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원자 여러분들의 은행에 대한 입사에 대한 간절함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사 후기, 그 입행 후기라든지 학교 후기를 많이 보고 오시는데 그런 후기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러한 점을 어필하시는 게 가장 취업 성공의 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저희 광주은행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은행 나와주세요. 네, 광주은행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인재상으로 디지털 역량도 강조하고 ICT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은행의 기본은 가장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에서부터 접근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해보고 솔직하고 자신감 있고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으로 광주은행에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표현하는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요. 그런 능력을 짧은 시간 안에 강점을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표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네, 하지만 또 어려운 것 같아서 예, 열심히 준비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북은행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취업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필기시험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면접은 기존의 어떤 스터디나 어떤 상대방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반복적인 면접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큰 꿀팁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갖다가 잘 포장하셔서 잘 어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북은행은 작년에 50주년이었고요. 올해 100년은행으로 나아가는 첫해 2020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에 계셔서 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인사 담당자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불편한 환경을 드려서 조금은 죄송한 마음을 여러분들께는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무리되지만요. 저희 4시부터는요. 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방사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봬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